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원상회복이라는 사회봉사 사건입니다. 선고일이 2020년 12월 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도 18292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인데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인데 파기 환송됐죠. 이 사건은 이제 그 범죄 유무죄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이 붙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이제 적용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. 보호관찰법. 이게 이제 사회봉사 명령의 근거 법률이 요겁니다. 그래서 보호관찰에 대해서 준수사항이라고 32조가 있고요. 거기에 보면 뭐 주거지에 상주하라, 뭐 1개월 이상 국내 여행 갈 경우는 보호관찰 신고하라, 뭐 이런 식의 준수사항이 있고요. 특별 준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야간에 외출 제한을 한다든지, 손을 해보고 해서 노력하라든지, 뭐 이런 음주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관찰의 대상이 들어있습니다. 62조에 보면 사회봉사 수강 명령의 그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. 뭐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지시 따르고 뭐 신고하라. 그러면서 이제 특별 준수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32조와 62조가 다르죠. 다른데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법원 실무에서는 이 특별 준수사항, 그러니까 보호관찰법에 있는 특별 준수사항의 일부를 그냥 사회봉사 명령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근데 이 사건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죠. 뭐냐면,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.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였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관청 허가 없이 막 산을 파헤치고 막 건물 짓고 한 거죠.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,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.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. 근데 특별 준수사항으로 이렇게 하라 합니다. 2017년 말까지 위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해서 원상복구하라. 이거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를 한 거죠.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, 이 사회봉사 명령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느냐. 아까 말한 이제 특별 준수사항에는 노력하라고는 되어 있는데, 이게 원상회복을 명령까지 할수 있느냐.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,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이 달라서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.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이제 그 보호관찰에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판단이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 원상복구를 명할 경우에는 복구의 의미, 그러니까 어떤 게 하는 게 원상복구지? 뭐 나무가 열 그루가 베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럼 열 그루를 심어야 원상복구냐? 그럼 열 그루는 묘목을 심어야 되냐? 원래 있던 20년산 나무를 그대로 갖다 심어야 원상복구냐? 애매한 거죠. 그다음에 기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형사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긴 했는데 행정 절차로서 이제 원상 그 회복 명령을 이제 철거 명령을 행정이 맞습니다. 받게 되면 거기에다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봉사 명령으로 원상 회복을 명하게 되면 행정 절차에 대한 불복을 전혀 할수 없게 된 거죠. 왜냐면 그 안에 원상 회복을 해야 되니까. 그걸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그 실형을 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. 그다음에 원상 복구는 그 회복을 노력하는 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 너무 과하다. 이 정도는 노력이 아니라 아예 원상을 회복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원상회복을 아예 시켜라. 라는 방식의 사회봉사 명령은 안 된다. 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. 이 실무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보통 이제 집유마 받게 되면 사회봉사를 요즘은 거의 다 달게 돼 있습니다. 부과를 하게 됐고, 사회봉사라면 뭐 어디 뭐 양성원에 가서 일하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특별 준수사항을 이제 또 달게 됩니다.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술을 마시지 말라, 뭐 외출을 하지 말라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판사가 재량적으로 부과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과하게 해가지고 좀 이것처럼 원상회복까지 명한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과합니다. 그래서
특별준수사항이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상의하거나 변호사를 두고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특별준수사항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불복을 하거나 대법원에 항소할 상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